당신은 북한 보이사의 지령을 받고 한국으로 온 공작원인가요? 아니요. 당신은 북한 보이사의 지령을 받고 한국으로 온 공작원인가요?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의 최승호입니다. 저는 지금 거짓말 탐지기 센서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호흡과 맥박, 혈압의 변화가 이 모니터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 어떤 질문에 제가 거짓말을 하면 불안하거나 초조한 정서 반응이 생겨서 호흡이나 맥박, 혈압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발각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간첩이면서도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과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패치를 목 뒤 그리고 배에 붙이면 자신이 간첩이라는 기억이 사라져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무사 통과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패치를 북한의 보위사령부에서 이시은이라는 한 여간첩에게 주었다는 게 국정원과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시은 씨, 그녀는 지난 2012년 동거남인 김영아 씨와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의 신문 과정에서 간첩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간첩이 되었을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어느 날 보위사령부의 보위부장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동무, 옷 입고 사무실로 좀 갑시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가보면 아니까 갑시다. 나는 평양 보위사령부에서 내려온 양강도 담당이요. 남조선에 간 최무성이를 알지요? 압니다. 최무성의 연락처를 알아봐 주시오. 그리고 부르는 대로 쓰시오. 서약서. 최무성이 나라를 반역한 죄가 있어서 최무성에 대해 파악하고 법대로 처리되게 하겠다. 그날 저는 보위사령부의 공작원이 됐습니다. 임무는 최무성을 법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최무성 씨는 이시은 씨와 과거 연인 사이였습니다. 최무성 씨는 그러나 2004년경 탈북해 반북활동가가 되었습니다. 반북활동을 하는 최무성에 대해 북한 당국이 주목했고 과거 연인이었던 이시은 씨에게 최무성 씨에 대한 정보를 캐내라는 임무를 주었다는 것이 국정원의 주장입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보위부장은 저에게 특수한 약물을 주었습니다. 자, 평양 닭김구역에서 과학자 5명이 앉아 만든 약이요. 이 약을 쓰면 안기부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요. 검은색은 목 뒤에 붙이고 흰색은 배꼽에 붙이면 돼요. 이것은 어떤 기계도 다 통과하게 만듭니다. 이 약을 붙이면 기억을 마비시킵니다. 잘 생각이 안 날 거예요. 붙이면 7일간 효과가 유지되고 뗀 뒤에는 5일이 지나면 기억이 천천히 날 것이니 걱정 마시오. 한국에서는 옷을 다 벗기는 수색을 하지 않으니 반드시 몸에 지니시오. 동무는 최무성이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곱새한테 주시오. 그러면 곱새가 중국으로 가서 우리에게 넘길 거야. 곱새는 실수를 모르고. 그리고 곱새를 만나면 김영하를 인계하시오. 김영하와 곱새가 한조가 돼서 일하는 거요. 보위부장이 곱새라는 고정간첩과 연결시켜주라고 한 김영하. 그는 이시은 씨의 동거남이었습니다. 이시은 씨는 김영아 씨와 2012년 12월 1일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2012년 2월 초 두 사람은 한국으로 들어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됐습니다.
이시은 씨는 합동신문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여일이 지나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결과는 플러스 10이었습니다. 진실 반응입니다. 이시은 씨가 간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한 지 40일 뒤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지 110일 만에 이시은은 거짓말 탐지기 약물을 검사 전에 붙였다고 자백했습니다. 밴드형의 거짓말 탐지기 약물 두 조를 가져와서 하나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최무성에 대한 공작을 하기 위해 선발된 공작원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이시은 씨는 자백 후 간첩으로 기소됐고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몸은 좀 어떠시대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지금 혈전 때문에 다리가 많이 부어 있고요. 아, 다리가. 예, 그래서 지금 외래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일단은 뭐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 때문에 이렇게 수감생활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이 크죠. 이시은 씨는 뉴스타파에 자신의 이야기를 빼곡히 적은 노트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자신의 모든 혐의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이시은 씨의 탈북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시은과 함께 탈북한 사실상의 남편 김영아 씨입니다. 김 씨는 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간 수사를 받은 끝에 풀려났습니다. 반면 그와 함께 살기 위해 탈북을 선택한 여자 이시은 씨는 간첩이 됐습니다. 그는 이시은 씨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뭐 어쨌든 간첩이래. 그저 그냥 웃었어요. 당신 날 지금 장난치냐고. 그런 얘기도 못 되고. 차라리 내가 간첩이면 간첩이지. 간첩 잘못 안 된다. 그냥 웃었어요. 김영아 씨는 이시은 씨가 절대 간첩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정원이 이시은 씨가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들에 대해 하나씩 물었습니다. 보위부에서 집을 찾아와 이시은 씨를 데리고 간 사건에 대해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동거하고 있던 그에게 이시은 씨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를 했다라고 보여줬어요. 그때 그 칠가나 뭐 사회 보위부나 군대 보위부나 그 김정은이 방침을 갖고 빈두 이거 하는 사람 장사든 뭐 후대나든 모두 그 잡아가지고 응벌을 할 때 대한 그 방침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벌과 총 동원해가지고 그 빈두 하는 사람도 잡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제가 뭐 신고해가지고 근데 빈두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했거든요. 이시은 씨는 북한에 있을 때 북한산 마약인 일명 빙두를 흡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누군가 이시은 씨가 빙두를 한다고 신고를 해서 보위부에 들어갔다 온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시은 씨가 보위부에 들어갔다 온 며칠 뒤에도 보위부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시은 씨는 방에 숨고 자신이 보위부 사람에게 이시은 씨가 없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공작원이 된 상태라면 피할 이유가 없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김영아 씨의 항변입니다. 계시니까 또 그 녹화잖아요. 네. 근데 엄마랑 딱 그때 그 왔던 사람이 다 놀래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숨어라. 해가지고 그 방 그 이거 커튼 있잖아요. 네. 거기 숨었어요. 그렇다면 탈북 전날 보위부장의 지령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김영아 씨는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이시은 씨는 마지막까지도 한국에 오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도 안 오겠다는 걸. 오는 날도. 11월 30일 날에. 11월 30일 날에. 첫 날에 지금 가사하고 하는 날에. 예.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 가겠대요. 내 때렸어요. 거기서. 너무 때려가지고. 야, 한국에 가는 게 아주 장난이야. 응?
가겠다 안 가겠다 하면서 응? 나도 지금 가려고 내가 지금 작정을 해놨는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하냐. 가자. 그러니까 아, 안 가겠대 엄마. 그래서 내가 막 때렸어요. 너무 내려가지고. 이시연 씨는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나는 갑자기 자식도 버리고 둘만 살겠다고 한국으로 간다는 것이 눈물이 났습니다. 국경을 넘는 것이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잘못하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고 너만 가라. 나는 뒤에 아이를 데리고 더 깊이 생각해보고 가겠으니 이번엔 너만 가라 했더니 순간 폭행을 해서 죽도록 맞았습니다. 탈북 직전 두 사람은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보위부에 갈 만한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탈북을 위해 압록강가에 있는 김영아 씨의 친구 집에 갔을 때 이시은 씨가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날 맞은 뒤 압록강가 영아 친구 집에 갔습니다. 두 사람이 강을 건널 수 있는지 살피는 동안 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아와 같이 있기 싫었습니다. 압록강 뚝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친구네 집에 가서 숨어버릴까? 아니면 죽을 각오를 하고 한국으로 갈 것인가?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사랑이 뭐인지 저의 마음을 움직여 결국 영아와 함께 가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내 경우에는 중학교 나갔다가 화장실 간다고 나갔다가 그래서 한 45분? 한 시간 안 되게 걸려서 돌아왔어요. 시간을 계산해보면 정말 충분히 이문 받고 글쎄 빨리 갔다 오면 거리는 돼요. 갔다 올 정도 거리는 된다요? 네, 빨리 뭐 가서 뭐 이문도 뭐 손잡이에서 뭐 그래라 하고 보내면 뭐 그런 사람이 임무라는 게 이건 아이들도 생각해보면 임무라는 게 뭐 손잡이에서는 선거 빨리 하고 나고 가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무슨 준비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김영아 씨는 국정원에서 당시 이시은 씨가 2시간 동안 나갔다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평생님 말하면 그래서 외신간이 비슷하면 그래요. 네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조사 받았어요. 왜냐 빨리 좀 끝내가지고 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빨리 어떻게 됐어 빨리 좀 끝내라 막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막 했거든요 내가.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정원은 최종 수사 결과에서 이시은 씨가 압록강 근처 친구 집이 아니라 어머니의 집에서 보위부장의 사무실로 갔다고 밝혔습니다. 친구 집에서 보위부장의 사무실은 30분 정도 걸리지만 어머니 집에서는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정원 주장대로 하면 보위부장을 만날 시간이 늘어나는 것인데요. 왜 국정원이 핵심 증인인 김영아 씨의 증언과는 완전히 다른 수사 결과를 내놨는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이처럼 이시은 씨가 공작원이 되고 지령을 받은 과정에 대한 국정원의 설명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시은 씨가 갖고 왔다는 이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하는 약물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약물이 과연 실체가 있는지 추적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옷을 다 벗기는 수색을 하지 않으니 반드시 몸에 지니시오. 보위부장은 거짓말 탐지기 약물을 몸에 지니고 들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 약물을 16절지에 여러 번 싸고 비닐에 다시 싸서 브래지어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위험할 때는 브래지어 안에 넣고 괜찮을 때는 꺼내 바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늘 함께 있었던 김영아 씨는 이 약물을 봤을까요? 내가 중국에서 국경 넘을 때부터 이만큼도 나한테 떨어진 적 없어요. 딱 맨날 같이 있고 같이 자고 밤에 잘 때는 그냥 뭐 이거 여자는 내복 내 있잖아요. 아니 그럼 여자 뺐다 할 때 난 번질이 없어요. 그런 동작 할 일도 없고. 근데
이런 말이 본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맨날 궁금해요. 설사 거짓말 탐지기 약물을 몸에 지니고 왔더라도 합동신문센터 입소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위부장의 지시 내용과는 달리 알몸 수색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집 들어가서 옷을 벗어가지고 그거를 다 공연했습니다. 속옷은 예를 들어서 브래지어 같은 걸 그냥 입고 있어라 이런 건 아니... 아니요. 브래지어까지 다 공연했는데요. 아, 다 벗으라고? 팬티까지도, 네. 팬티까지도 다 공연했는데요. 그러나 국정원과 검찰은 이시연 씨는 브래지어를 착용한 채 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합동신문센터를 입소할 때 알몸 수색을 한다는 점은 국정원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시연 씨의 경우에는 당시 직원이 속옷을 입힌 채 검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시연 씨만 특별 대우를 받았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마약뿐만 아니라 또 자해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거나 또 이제 외부에서 외부에서 어떠한 물건도 쉽게 반입이 안 된다는 게 이제 원칙 하에 이제 이렇게 수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가는 신체 검사에서 브래지어 속에다가 뭐 뭔가를 집어넣고 왔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에서 하는 수색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취재 중 이시은 씨는 뜻밖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자신이 북한에서 나와 한국에 올 때까지 착용했던 브래지어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치소에 보관된 이시은 씨의 짐을 받아 여러 개의 브래지어를 찾았습니다. 그것들을 이시은 씨에게 보내 어떤 것이 북한에서 나올 때 착용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전체 8개의 브래지어 중에 꽃무늬가 있는 이 중국산 브래지어가 북한에서 나올 때 착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브래지어에는 약물을 넣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합동신문센터에 들어온 뒤 모든 입소자들에게 지급된 브래지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브래지어 가장자리에 패치를 넣을 만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시은 씨 주장은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거짓말 탐지기 약물을 브래지어에 숨기고 왔다라고 안에다 넣어서 숨겨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렇게 진술하게 된 계기가 이 한국에서 나눠줬던 브래지어에 이렇게 그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걸 보고 그래서 여기에 넣어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 당시 수사하던 여자 수사관이 사준 것이라고 합니다. 약물을 브래지어 안에 넣었다고 진술하니까 조사관은 브래지어를 살펴봤습니다. 브래지어는 구멍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관이 조사 끝날 무렵 그 브래지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전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버리지 않겠다고 했더니 저한테 새 브래지어를 여러 벌 사줬습니다. 국정원 수사관은 브래지어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도 증거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수사관이 정말 이걸 유력한 증거 자료를 봤다면은 공소 사실에도 등장하는 거짓말 탐지 약물을 숨겨왔다는 이 브래지어를 기록상 사진이라도 첨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네. 수사관도 이 브래지어 관련 진술에 굉장히 많은 의문을 품었던 것 같다. 증거물 자체를 없애려고 했으니까요. 국정원은 이시은의 혐의를 공인받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까지 의뢰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약물을 이용해 통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국과수는 약물을 쓰지 않고 한 검사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약물을 쓰지 않고 한 검사 결과를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국정원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약물을 쓰지 않은 두 번째 검사를 했는데도 국정원은 왜 검사 결과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약물을 쓰지 않은 검사도 진실 반응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1차 검사의 질문과 2차 검사의 질문이 동일했고 또 1차 검사에서의 답변과 2차 검사의 답변이 동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약물을 썼다는 1차 검사와 2차 검사에서의 그 어떤 결과물은 달라져야 되는데
그래프상의 어떤 파동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관이 역으로 이제 그 모니터를 보여주면서 역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약물을 썼다는 경우와 쓰지 않은 경우가 어떻게 동일할 수 있냐? 정말 약물 쓴 게 맞냐? 라고 오히려 조사관이 의문을 갖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억을 지우는 약물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신경양리학을 전공으로 하는 성균관대 약대 장충곤 교수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기억을 지울 수 있는 정말 인간이 딱 목표를 해가지고 어떤 기억 이런 걸 지울 수 있는 그런 약물이 있습니까? 세계에 존재합니까? 그런 거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죠.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 네, 나와 있는 게 없다고. 나와 있는 게 없군요. 네. 그럼 뭐 혹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제 아직은 어떤 그 기억을 좀 더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연구가 더 우선이지 있는 기억을 없애려고 하는 연구는 아직은 굉장히 후순이고 또 많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거짓말 탐지기를 속이는 이 놀라운 약물의 실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아무런 근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발견한 것은 새로운 의문들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시은 씨의 다른 자백 내용들은 어떨까요? 이시은 씨의 혐의 내용은 대부분 이시은 씨가 자백한 보위부장의 지령이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보위부장은 사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여러 발언을 했습니다. 우선 국정원을 안기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합동신문센터의 조사기간이 짧아질 거라는 엉터리 예언도 보위부장이 한 말입니다. 무엇보다 보위부장의 지령 가운데 자신에게 보고하는 보고체계와 관련된 부분은 가장 중요한 지령인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연락할 전화번호요. 이 번호로 연락하면 김영주가 나에게 연결시켜줍니다. 동무의 대우명은 아가요. 그러면 저 아가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부장 동지라고 불러도 됩니까? 도착해 전화하면 알려주겠어. 보위부장이 주었다는 이 전화번호. 이 번호는 과연 진짜일까요? 이지은 씨는 이 전화번호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낸 번호라고 합니다. 구치소를 찾아온 국정원 직원에게 번호가 진짜더냐고 물으니 일주일 동안 수사했지만 진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가라는 대호명, 즉 연락할 때 쓰는 암호명도 의문입니다. 그 아가라는 내가 별명을 지어서 네. 내가 오기 전에 그것도 이전에 뭐 별명 달린 건 아니고 내가 한국 오기 전에 뭐 한 열흘? 보름 전에 아가라고 내가 별명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아가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보통 우리가 뭐 남자가 여자 보고 애기야 그렇게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이뻐가지고 이뻐서 아가야 이렇게 찾은 거지 무슨 뭐 특별하게 뭐 무슨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건 없고. 보위부장은 이시은에게 한국에 도착하면 김영주 씨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이시은 씨의 상부선으로 되어 있는 김영주 씨. 그런데 그녀는 이시은이 북한을 떠난 뒤 잡혀 들어갔다고 합니다. 1월달에 지금 그 우리 친구 전화했는데 그 남동생이 얼굴에 잡혀 들어갔대요. 우리는 한국에 나와 있는 김영주 씨의 딸에게 그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엄마가 지금 거의 1년 정도 지금 재판받고 그 회장 그 강동부가 거기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처음에 그거 10년을 받았거든요. 아 교화소에 네, 10년 네. 가는 걸로? 네네. 그 혹시 그 동생? 동생도 지금 거기 들어가 있어요. 동생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네네. 아하. 국정원은 보위부장이 이시은 씨의 가족들을 다 보살피는 것을 공작원을 하는 대가로 제시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동생까지 잡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무리 북한이라고 하더라도 가족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하고 공작원을 파견해놓고 그 뒤 바로 동생을 감옥에 넣고 공작원의 상부선까지 잡아넣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게다가 보위부장이 이시은 씨에게 공작원이 되어 난파되는 대가로 약속한 유일한 것이 가족들을 돌봐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위부장은 이시은 씨에게 공작금도 주지 않았고 교육도 단 하루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시은 씨의 자백을 토대로 한 국정원의 수사 결과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 투성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에 어긋난 이러한 자백 내용들은 어떤 과정에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 동안 겪었던 과정들을 짚어봤습니다. 2013년 2월 초 합동신문센터에 들어가면서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로부터 약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의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최무성을 안다고 진술한 뒤부터였습니다. 내가 최무성을 해치러 온 줄 생각한 모양입니다. 내가 간첩이라면 뭐 때문에 최무성이를 안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약 검사를 해서 깨끗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또 끌고 갔습니다. 나를 개돼지 같은 인간이라고, 인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국정원에 안기부란 곳이 있는데 6개월 지나면 안기부란 곳으로 넘긴다 하며 협박했습니다. 안기부에 가면 숨이 겨우 붙어있게 시체되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달래기도 했습니다. 인정하면 죄도 안 된다. 일찍 나갈 수 있고 정착할 집도 서울에 주고 TV, 냉장고 다 준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조사받는데 영화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 영화가 왜 우냐, 때리는 거 아니냐 따지니 영화가 요즘 막내 아들 이름을 부르며 계속 운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방에 돌아가 밤새 울었습니다. 한잠도 못 자고 영화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떠안기로 했습니다. 영화를 괴롭히지 마라. 이제부터 나와 끝내자고 조사관에게 말했습니다. 그 뒤 이시은 씨는 허위 자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성 수사관이 유도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을 지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시은 씨의 자백 내용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해봤습니다. 한국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탈북자에 대한 배려가 있을 거예요. 동무가 한국에 도착하면 정착금도 기존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인상될 겁니다. 이시은 씨가 지령을 받았다는 2012년 11월 30일은 대통령 선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위부장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것이며 그러면 탈북자를 배려해 정착금이 100만 원 인상될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착금이 인상된다는 발표는 그 다음 해 1월 9일에 나왔습니다. 2012년 11월 30일경에는 아직 한국 정부가 내부 검토를 할 때였기 때문에 이때 보위부장으로부터 정착금 인상 소식을 들었다면 그것은 이시은 씨가 간첩인 중요한 증거라고 국정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시은 씨는 뉴스타파에 정착금 인상 소식을 태국의 보호소에 있을 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1월 10일 부반장을 했던 60대 후반 여성이 한국에 전화했습니다. 당시 TV에서 탈북자 정착금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탈북자에 대한 배려가 많아졌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시은 씨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우리는 당시 이 씨와 함께 있었던 탈북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도 60이고 부반장 어머니가 말한 걸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언니한테 전화까지 했거든요. 그때 이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 이게 무슨 탈북자들한테 배려해준다면서 100만 원씩 올랐다고 소리 들었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까지 제가 한 기억은 납니다.
태국에서 들은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보위부장에게 들은 것으로 바뀌었을까요? 태국에 와서 그 이민보호 수용소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다른 탈북자가 하는 걸 들었고, 조사를 받는 와중에 조사관한테 농담, 어떻게 보면 쉬는 시간을 비슷하게 해서 청탁금 이렇게 100만 올라갔는데 맞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답니다. 나중에 그 본인 조서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 내용이 지령, 마치 북에서 지령받은 것처럼 돼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보니 이거 별일 없다. 괜찮다. 그리고 이미 허위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별일 없다, 괜찮다 이렇게 또 말을 하니까 그냥 뭐 알아서 넣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 마치 지령 내용으로 이렇게 둔갑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시연 씨는 자신이 혼자 짐을 감당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사태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일단 부부가 내려오면서 한 사람은 간첩이고 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이거는 통상 부부는 함께 간첩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다라고 일단은 어찌 보면은 전제를 깔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추궁을 계속했던 것 같고요. 이시은 씨가 국정원 조사에 협조를 한 뒤 김영아 씨에 대한 조사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쳐주셨어요. 근데 뭐 다 짐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뭐 대해서도 뭐 보혈과 연결된 걸 말했으니까 당신들 지금 그 내려놓으라니 그러잖아요. 그리고 곱사를 만나면 김영하를 인계하시오. 김영하와 곱새가 한조가 돼서 일하는 거예요. 김영하 씨를 위해 허위 자백을 시작했다는 이시연 씨는 왜 김영하 씨를 이 사건에 연루시켰을까요? 우리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사관이 영하가 나를 남자한테 몸팔아 살아가는 여자라고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영아가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준 게 저인데 한국 와서 저와는 살지 않겠다고, 헤어진 전처를 찾아서 살겠다 한다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제가 조사관 보고 영아한테 가서 전화를 하면서 김영아 너 한번 제대로 죽어봐라 그랬던 것입니다. 내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를 담당 조사관이 갖고 왔다. 담당 조사관이 편지를 썼는데 보라면서 주더라고. 그런데 거기다가 야 이 새끼야 뭐 너 와이프를 찾아서 그 여자고 살려고 하냐 뭐 이런 거 저딴 그런 거래. 그러면서 이 개새끼야 뭐 나를 이까지 속이고 데리고 왔냐 뭐 어쩌냐 내 이건 맘대로 없이 무슨 그리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이 사람들이 나를 이단을 시켜가지고 나에 대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입에서 개새끼를 욕하면서 나에 대한 말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김영아 씨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4번이나 받았습니다. 수사관들은 4번 모두 거짓 반응으로 나왔다면서 강하게 추궁했다고 합니다. 모르겠어. 뭐 기기 검사도 뭐 다 거짓말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당신은 뭐 자기네가 뭐 신원제가 하는 강철이랍니다. 한국에 발전했다는 연락이 안 나와 있구나. 그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이라고 나온 기계는 그건 어떤 간첩이냐 그 기계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웃더라고. 아무리 부인해도 수사관들이 믿지 않고 압박하자 김영아 씨는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4층에 있었는데 그 담당 선생님한테 너네 날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이 문을 까고 뛰어내리니까 내가 잘못되고 하면 당신이 책임져라. 난 가출이 아니니까 밖에 나가고 싶다 내가. 그러니까 난 참 너네 진짜 연락 안 주면 내가 깬다. 야 이거 내가 정신 딱 덮어버리더라고. 그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에 샤워 들고 어디 이거 제가 샤워를 맡았어. 정신 깨려고 해. 그래서 한 10분 물 이렇게 앉아가지고 샤워 쫙 맡으면서 근데 정신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야 이 개새끼들 나를 왜 가출이라고 죽이자고 하냐. 아니 막 이상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앉아있는데 막 거짓말하는데 앞에 막 이렇게 막 허상이 오면서 허상이 네 막 당당하게 막 앞에 서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막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갑자기 그 담당 조사관 빠지는 것처럼 뭐 갑자기 딱 돌리더라고요. 담당 조사관 개새끼야 막 하면서 이렇게 빠졌는데 그래서 빡 하면 뭐 정신이 잃었어요. 김영아 씨는 최근에야 국정원 수사관이 이시은 씨에게 했다는 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시은 씨는 김 씨에게 보낸 편지에 당시 자신이 들었던 얘기들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자기가 북한에서 나이 상관없이 남자들과 바람 핀다는 소리 할 때도 사실이니 아니니 웃음이 모른 척하고 참았다. 내가 지금 걔를 나의 관계 없이 뭐 아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막 바람 핀다고 내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야 진짜 나쁜 새끼들하고 놈 새끼들. 내가 지금 그 우리 조사관한테 그 국정원 사람들한테 북한에서 중국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북한들도 아는 게 많고 네, 그 다음에 여기다 지금 중국말도 잘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니까 간첩을 할 수 있는 자질이 네 충분하다고 내가 말했대요. 왜서 X가 나를 거기다 저 사람도 저 사람이 간첩이 그러니까 간첩이라기보다도 벌과 연계했다라고 날 거기다 잡아야 했으며 내가 왜 거기서 간첩질한 걸 내가 뒤집어 쓰고 그 사람들한테 취조받았으며 그 다음에 취조하던 그 사람들 말 뭐 그 사람이가 뭐 조사받던 얘기를 내가 쭉 하던 말이 좀 떠오르면서 밤에 누워서 어젯밤에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연결시켜가지고 아 좀 이해됐더라고요. 마음도 이해되고 이시은 씨는 김영아 씨가 보위부와 연계되었다는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수사관들에게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아무 혐의도 발견하지 못한 국정원은 김 씨를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 만나지 말고 만나더라도 뭐 여기 하지 뭐 이때가 조사 우리한테 조사 받은 말을 이렇게 하지 말아라. 각서 같은 거 혹시 쓰세요? 뭐 쓰게요? 네, 그런 거 쓴 것 같아요. 분명히 김모 씨와 함께 지령을 받고 탈북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또 김모 씨의 대남 한국에 정착해서의 역할 최모 씨에게 접근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의 자백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시은 씨 자백이 의할 때는 김모 씨도 함께 간첩이 되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김모 씨가 간첩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이시은 씨 자백이 모순되고 또 허위 자백이라는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2013년 7월 7일 이시은 씨도 6달 가까이 머물던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를 떠납니다. 떠나기 전 이시은 씨를 신문한 수사관들은 선물을 줬습니다. 마치 이시은 씨에게 새로운 인생이라도 시작될 것 같은 문구입니다. 이시은 씨의 일기장입니다. 합동신문센터를 떠나기 하루 전에 쓴 이 일기에서 이시은 씨는 수사관들의 선물에 감사하면서도 약속을 지킬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다음 날 이시은 씨는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시은 씨는 일기에서 배신감을 토로합니다. 이게 뭐야? 여기가 어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온 거야? 여긴 구치소잖아. 그럼 당신들이 떠버린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야? 수원구치소? 그럼 내가 속은 거야? 이시은 씨는 속은 것을 알았지만 다시 자백을 뒤집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국정원에서 여자 조사관은 다른 조사에서도 자신에게 말한 그대로 말해야 하나원을 간다고 했고 다르게 말하면 징역 7년을 간다 했습니다. 저는 검사 조사와 재판 때까지 진짜 이 나라 법은 그런 줄 알고 징역 7년을 갈까 봐 진술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 예. 지금 국가보안법 뭐 9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나왔고 유우성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날
이시은 씨의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아무도 모르게 비공개로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재판 때마다 미리 와서 방청석에 앉아있곤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최무성 씨와 함께 구치소로 면회를 오기도 했습니다. 이시은 씨는 국선 변호인에게도 진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남은 방법은 형량이라도 줄여보려고 자백이 아니라 자수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선택의 여지 없이 불가피하게 범한 범죄임 점 참작해 재단 관용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피고인은 조사관의 신문에 자백한 것이 아니라 자수를 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 범죄 사실을 진술한 것일 뿐 자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에 처해 주십시오. 피고인은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이시은 씨는 항소심에 가서야 재판부에 국정원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국정원 수사관이 자백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자백을 번복하면 안 된다고 했다. 조사관이 말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을 알면서도 참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 역시 이 씨가 간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젠 참는 것도 한도가 있다. 참지 말고 진실을 밝히자.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승리할까? 아니면 더 위험해질까? 재판정에서 구걸도 해보고 애원도 해보고 진실도 몇 부분은 밝혔지만 소용이 없었어. 또다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시연 씨는 법정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한 언론이 그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이시연 씨의 이야기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거기서 그게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가 된 걸 제가 보게 됐고 그 내용 중에 거짓말 탐지기 회피 약물이 나오고 그리고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2개월 후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 시에 그걸 사용했다 이런 제가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바로 찾아가서 그 허위 자백의 진실을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뒤늦게 상고심에서 지금 변호인 선임이 되어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하고 이러다 보면 거의 비밀 재판이나 다름없고 언론조차도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도저히 그 말도 안 되는 허위 자백도 그냥 그 인정돼 버리는 이런 정말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랜 이별 뒤 이제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글 쓴 거는 나를 다 사랑한다고 쓴 글이에요. 그래? 내가 따로 쓴 글인데 내가 걔들 다 쓰고 내가 따로 지금 많이 사랑해. 너를 하늘만큼 사랑한다. 중국에서부터 너를 사랑했어. 김 씨는 왜 국정원이 자신들의 소박한 꿈을 망가뜨렸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안.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아서 사랑할게. 빨리 그래. 대한민국 국정원,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지키는 우리 국정원 사람들은 거짓말 이만큼도 안 한다. 거짓말 할 경우는 다시를 벗어야 한다. 온통 거짓말로 둘 사이 이간시켜가지고 힘들게 북한에서 고생을 하며 진짜 목숨을 걸어가지고 잡혀나온 총살이에요 우리는. 그러면서도 진짜 둘이 같이 살려고 대한민국 사람을 둘이 이렇게 갈아놓게 해가지고 한 명인지 고생시키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야, 진짜 나쁜 자기들. 이제 김영하 씨에게는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법정이 있잖아요. 내가 살 법정이 있잖아요. 거기서 꼭 저분들이 잘해가지고 내 곁으로 와줬으면 하는데 그래 힘들어.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취재하면서 가지게 된 많은 의문들을 국정원에 물었습니다. 국정원은
이시은 씨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서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곧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일사천리로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나 1, 2심 재판에서는 뉴스타파가 오늘 말씀드린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 단 한 가지도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증인인 김영하 씨조차도 한 번도 재판정에 나가서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자백했다는 이유로 거짓말 탐지기 약물을 붙이고 검사를 통과했다는 이 황당한 사건을 검사와 변호사, 판사들은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내려온 이 두 탈북자들에게 정의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 외에도 많은 국정원 종합동신문센터의 희생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지켜볼 때입니다.